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젖병 먹이기 힘든 아기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사연을 주신 분은요, 아이디가 좀 읽기 어려운데, DKSSKRLA님. 네, 사연 읽어 드릴게요. 아이가 이제 63일이 됐는데, 분유를 한번 먹을 때 한두 시간을 먹어요. 배 고프다고 울때 줬는데 수유텀이 3, 4시간 정도 지나면 140을 먹이고 아님 120ml를 먹일 때도 있어요. 원래는 20에서 30분 먹였는데 왜 갑자기 먹는 시간이 늘어났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아기들 많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먹성이 탁월한 아기들도 있어요. 근데 아기가 원래 130, 140ml를 잘 먹은 아기가 갑자기 어느 날 먹는 양이 잘 늘지 않고 한 100ml 먹으면 이렇게 고개질을 하고 막 먹다가 이렇게 딴짓을 이렇게 하고 휙 돌리고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이렇게 허리를 탁 들어올리는 행동을 해서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또 먹이다 보면 또 먹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먹이려는 이 양을 다 먹이는데 한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우리 아기들 먹는 양이 약간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걸 엄마들 꼭 감안해 주세요. 이제 50일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한 생후 두 달까지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아기들이 있어가지고 엄청 먹는데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60일이 딱 지나고 빠른 아이들은 50일부터 오고 더 빠른 아이들은 45일부터 오기도 합니다. 60일이 딱 지나면 아기들이 이제 난 살아남았어. 난 살아남았어. 이제 어디서 생존 본능이 좀 줄어들면서 주변을 탐색해요.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생존 본능이 아주 심할 때와 60일 이후, 만 2개월 이후에 생존 본능이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 때, 이럴 때 아기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50일 이전, 60일 이전에는 자기 체중보다 더 많이 먹어요. 만약에 4kg이면 보통 한 80ml를 2시간 간격으로 뭐 100ml를 한 3시간 간격으로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4kg밖에 안 되는 우리 애기가 여기서 막 120, 130을 막 먹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기가 이제 5, 60일이 딱 지나고 2개월이 딱 됐어요. 만 2개월이 딱 됐어요. 여기서 엄마들은 예상해. 아, 예전에 4kg일 때도 130, 140 먹었는데 아,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먹겠지 하고선 주는데 이상하게 이때는 20, 30분에 먹던 애가 여기 와가지고서는 두달 지나고 나서는 막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먹는 중간중간 트러블도 있어요. 막 계속 딴짓을 한다거나 자버린다거나 허리를 막 들어 올리면서 얼굴 시뻘개지면서 막 갑자기 꿀떡꿀떡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먹기 힘들다는 제스처를 애기가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성장 급등기. 50일 이전, 60일 이전에는 굉장히 급격한 성장 급등기여서 그때는 애기들이 당연히 많이 먹고 잘 먹어요. 네, 거부도 없어. 이거 먹는 속도도 되게 빨라요. 그런데 5, 60일이 지나면서 아기가 이제 자기 체중 대비 조금 덜 먹는 기간도 생겨요. 근데 이 기간에는 아기는 덜 먹었는데 너무 잘 자고 편안한 거예요. 너왜 이렇게 편안한 거니? 덜 먹었는데. 엄마는 막 이만큼 남은 걸 들고. 언제 먹이지? 막 이러고 있고, 애기는 신났어. 먹을 생각이 없어. 막 너무 잘 자. 막 너무 잘 자고 막 편안해요. 편안한 애기를 보면서 엄마들은, 이걸 어떻게 더 먹이지? 막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면밀이라는 이걸 정해놓지 마시라니까. 이렇게 정해놓지 마세요. 범위를 넓게 가죠. 범위를 넓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60일이 지나면 애들이 보통 5kg가 넘죠. 그럼 이제 5kg 아기가 한 번에 100ml 먹는 게 기본 양이에요. 그러면 성장 급등기 때는 이 100ml를 막 2시간 만에도 막 먹어요. 그런데 성장 정체기에는 이 100ml를 3시간 넘게도 먹을 수 있어요. 수유텀이. 그러니까 100ml를 똑같이 지난주에 먹었을 때는 2시간 만에 먹었는데 이번 주에는 3시간 만에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엄마들은 지난주에 2시간이었으니까 이번 주에도 2시간 만에 아기를 먹인다고요. 그럼 아기는 어때요? 열심히 먹을 생각이 없어. 열심히 먹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세워라, 내워라, 빠는 거야. 세워라, 내워라. 딴짓 하면서.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한 시간 동안 벌 서든 거지. 언제 다 먹어줄래? 언제 다 먹어줄래? 트름 한번 또 먹일까? 하면 트름하고 또 먹여. 그렇게 한두 시간을 계시다 보면 애기도 먹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떨어지고
또한번 먹을 때 열심히 먹어주지가 않아요. 아기들도 엄마가 하루 종일 먹이려고만 하는데 별로 기분 안 좋겠죠? 그래서 엄마들 지난주에 먹었던 양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내 아기들이 하루 뭐 700ml 그 사이로 먹어도 아기들의 체중은 웬만큼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900ml를 먹었는데 하루에 총량을 이번 주에 애가 700ml밖에 먹지 않아가지고 엄마들 막 난리가 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잠깐 물러나줘요. 왜냐면 엄마가 잠깐 물러나줄 때 물러난다는 건 뭐예요? 양을 좀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아기가 한 30분 먹을 양만큼. 그리고 잘안 먹을 때는 수유통을 좀더 뒤에 두고 그때 많은 양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전히 기본 양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kg 아기의 기본 양은 100ml에서 120ml를 2, 3시간 간격 혹은 3, 4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총량이 너무 큰 차이가 날까봐 엄마들이 걱정하시지만 아기들은 이 기간에 자기가 먹는 것에 관심 없는 기간에 공복감을 배워. 공복감. 나 배고프니까 열심히 먹어야 되는구나. 엄마가 줄때 열심히 먹어야 되겠구나. 공복감을 느껴야 먹겠다고 아기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엄마들은 자꾸만 먹으려고 하니까 아기는 점점 물러나고 그래서 엄마는 계속 먹이는데 오래 걸리고 아기는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더안 먹으려고 하고 배가 안 고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잘안 먹는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이 주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30ml밖에 안 먹었어. 그러면은 이거 언제 먹이지 하다가 또 1시간 뒤에 또 30ml 먹여. 또 1시간 뒤에 또 30ml 먹여. 막 기회만 되면 먹이는 거야. 애가 잠이 들면 잘 먹더라도 잠들때막 먹여. 그러면 애가 일어났을 때 배가 안 고픈데 또 수유통이라면 또 먹여. 이런 식으로 하면 아기가 2, 30ml로 내내 충족이 돼가지고 공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공복감을 느끼지 않는 아기들은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 작전상, 한 2, 3일 정도는 좀 적게 주면서, 아기의 체중 대비 괜찮게 주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좀 적게 주시면서 아기가 스스로 아, 나 배고파. 나 공복감 있어. 나 열심히 먹을 거야. 하고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약 3일에서 7일 정도, 네, 아기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먹는데 관심이 많을 때가 있고, 먹는데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먹는데 관심이 없을 때는 엄마들이 열심히 막 먹이려고 그러고, 먹는데 관심이 많을 때는 수유통을 벌려야 돼. 그러면서 막애 들주고 막 수유통 계속 벌리기를 하고,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과다한 양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적은 양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량. 한 5kg 때 애기들은 한 700에서 900 사이, 6kg 때 애기들도 700에서 900 사이. 네, 7kg 때 애기들도 700에서 뭐900 사이, 많으면 1000밑 언더. 네, 요런 정도의 먹는 양이 보통 5kg부터는 먹는 양이 거의 비슷해요. 막 자꾸만 늘지 않아요. 왜냐면 통장이 늘어나면서 수회 수가 한 번씩 빠지기 때문에 언제나 먹는 양은 700에서 900 사이예요. 그러면 아이가 언제는 700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언제는 900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너무 이렇게 사소한 거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자꾸 삼천포로 빠진다고 이렇게 댓글에 네 삼천포로 안 빠지고 싶은데 또 내가 또 신나서 막 떠들다 보면은 또 그래요. 제가 또 텐션 딱 올랐을 때 엄마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막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가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애 셋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네, 엄마들 저도 좀 응원해줘. 엄마들 나도 좀 응원 댓글 좀 남겨줘요. 나도 좀힘좀 내게.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엄마들 힘내세요.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